에노라는 명문대생만 입사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거대 회계법인 테일의 사내 교육 현장. 국내 최고, 국내 최강 테일 회계법인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브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선발하여 고졸 출신의 회계사가 있다는 메시지에 발칵 뒤집히는데요. 변화를 발판 삼아 아니 이게 말이 돼? 왜? 그 고졸 회계사인 주인공 장홍우가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영광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거리도 배정받지 못했는데? 라이언 프로젝트 팀 구성하겠습니다. 목선호 선생? 네. 심지어 회계사들은 호우를 팀 프로젝트에 끼워주지 않았지요. 정지영 선생. 저 매니저님, 전 어사인 없는데요. 그래서요? 네. 회계사면 다 같은 줄 아나. 업무에서 배제된 호우는 특유의 눈썰미로 바빠 보이는 직원을 도우려 하는데. 아, 제가 그걸 말씀드린 지가 언젠데 그거 아직도 안 갖다 주시면 어떡해요. 뭡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물불 가리지 않는 똘끼와 토끼로 가득한 호우가 패기 있게 일거리를 나눠달라고 요구하지만 어느 팀에서도 장호우 선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더 할 말 남았습니까? 난 할 말은 없고 할 일은 많아서. 부당하게 거절당하고 자리로 돌아온 그때 어떤 악연이 떠오른 호우가 누군가를 뒤쫓고. 도대체 호우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온갖 수모를 당할 게 뻔한 고졸 학력으로 거대 회계법인 테일의 회계사가 된 걸까요? 대학도 건너뛰고 올 만큼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거지? 여기 들어와서 대체 뭘 하고 싶길래? 눈 내리던 과거의 어느 날 부모에게 버려진 듯한 호우를 햇빛건설 사장 장인호가 걷어줬는데요. 인호는 오갈 데 없는 호우가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배려해줬지요. 그건 안 맵잖아. 모른다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더 확인하면 믿으시겠어? 이후 경찰에 계속 문의해봤지만 호우의 가족을 찾아줄 수 없었고 이제 아저씨 집에서 평생 같이 살자. 그렇게 호우는 은인 인호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10년 후 고등학생이 된 호우는 학교 일진들과 대판 싸우는데요. 니네 오늘 뒤졌어. 죄송합니다. 친구를 구하려고 맞서 싸웠던 호우 때문에 인호까지 경찰서로 불려왔는데 잘도 빠져나가네. 부모도 ㅂ가 친자식 같은 호우가 모욕당하자 발끈한 인호가 대신 나섰지요. 아, 깜짝 아직 나가요. 장 사장 아저씨,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거지? 그게 다 부모 마음 아니겠냐? 야야야, 그거 괜찮아. 아, 뭐 기억나는 게 있어야 그리워하지. 마찬가지로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 호우한테 있어서 인호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듈러 건축기술 특허로 업계 주목을 받던 해빛건설이 촉망받는 특허기술을 가진 해빛건설이 갑작스런 경영난으로 청산결정 나버렸고. 그러나 끝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해빛건설은 청산결정되었습니다. 호우야, 저것이 무슨 소리요? 할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가볼게요. 호우는 당장 건설 현장으로 뛰어가는데요. 해빛건설 부동요 집회야 김영아. 그런데 부당한 폭력에 맞서는 호우. 용역업체 직원들과 난투를 벌이는데 하지만 쪽수 앞에 장사 없고 다시금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는 그때 그만! 네가 여기 있는 전부를 다 때려 눕혀도 해빛건설은 이미 끝났어. 한승조란 남자가 적법한 청산 절차라는 걸 확인시켜주는데 이 시간부로 해빛건설은 망했다고. 그깟 종이 한 장이 뭐라고. 니들이 뭔데!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승조는 숫자를 무기로 쓰는 에이스 회계사였고 회계사는 숫자만 보니까 숫자? 어른들 일에 신경 끄고 그만 가라. 평생을 바쳐 복수할 것을 다짐한 호우는 그래 뭐든 해봐 X들아 내가 지독하게 끝까지 얽혀둘 테니까 곧
거대 회계법인이 쓴 종이 한 장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잘 봐. 회계법인이 쓴 이 종이 한 장이 지금부터 뭘 할 수 있는지. 식구가 함께 읽어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무너져버렸죠. 귀가한 호우는 유서나 다름없는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야 이거 좀 봐!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웠다. 미안하다. 노는 사업 실패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 은인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여기에 누가 없어요! 귀가한 호우는 인호의 해빛건설이 왜 망하게 됐는지부터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거대 회계법인이 엮여있는 걸 본 회계사들이 협조하지 않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가세요. 아, 회계사님. 아, 그냥 가시라고요. 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결국 호우는 본인이 회계사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회계사? 해빛건설 청산을 결정지었던 테일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걸 목표로 정하지요. 우리한테, 아저씨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테일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알아내야겠어. 대학 진학을 포기한 호우는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회계사 시험에 척척 합격해 나갔는데, 드디어 꿈에 그리던 회계사가 된 호우가 테일 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명문대 출신 회계사들은 고졸인 호우를 대놓고 무시했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아무리 블라인드 테스트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생만 뽑는 테일에 고졸이 입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졸 회계사 들어온 거 아셨어요? 네. 뭐야? 나만 몰랐네? 그런데 호우는 자신의 학벌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 대학 안 나왔습니다. 그쪽이 그 고졸 출신 회계사셨구나? 한재균 부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동료가 사내 교육 중에 호우가 고졸이란 걸 메신저에 까발리면서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지요. 변화를 발판 삼아. 아니 이게 말이 돼? 왜? 뭐야? 라이온 프로젝트 팀 구성하겠습니다. 목선호 선생. 네. 그리고 정지영 선생. 저 지금 울프 프로젝트부터 어사인 중인 게 많은데요. 결국 아무런 프로젝트에도 끼지 못한 호우가 업무를 달라고 매니저한테 요구하지만, 하고 계신 케이스가 많다고 하시니까 제가 대신. 힘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면 다 같은 줄 아나. 우선 첫 번째 텍스 파트. 당일 호우는 신입 회계사 교육 담당인 시니어 어소 진현아한테 테일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안내받는데, 그리고 마지막 딜 파트. 비즈니스 업무 중에서 텍스와 감사 파트를 뺀 나머지 전부가 바로 딜 파트의 업무 범위예요. 자산 매각, 기업 투자, 재무 자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던 일들이 실제로 다뤄지는 곳이죠. 그놈도 여기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 호우의 원수 한승조는 테일의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딜 파트의 시니어 매니저였죠. 다시 호우는 회계사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감사 보고서에 관한 교육을 받는데요. 저희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가 기업 자체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서! 기업과 기업이 얽혀있는 주주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문서인 만큼, 횡령배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속에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부패기업 피플즈 엔터 같은 경우에도 딜파트 부대표 한재균처럼 철두철미한 회계사의 주관 아래 회생할 수 있었고, 그건 저희 회계법인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죠. 역시 우리 부대표님이 해결하실 줄 알았다니까. 해빛건설의 경우처럼 견실한 기업도 한순간에 끝장낼 수도 있었습니다. 기업과 그 기업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모두의 운명이 회계법인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시간부로 해빛건설은 망했다고. 아저씨! 손익은 좋은데 현금이 없다.
그런 만큼 지난 2년간 피플즈 엔터를 감사했던 감사파트의 강현 시니어 매니저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의견 거절을 섣불리 줄 수 없었는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곧 상장 폐지로 직결되니까요. 바쁘시죠? 감사 시즌에 다 그렇죠. 이 점을 노리는 재균의 신복 딜파트 디렉터 심영우가 다들 괜찮다고 하는 답이 모두에게 최선이지 않겠냐며 고심 중인 강현을 압박하지요. 여기서의 다들은 누구고 모두는 또 누굽니까? 여전히 아무런 업무를 받지 못한 호우는 일이 많아 보이는 직원을 찾아가는데요. 뭡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무리 고졸이라지만 정당하게 테일에 입사하지 않았냐며 일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왜 이제 와서 제가 고졸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유 같아요? 더 할 말 남았습니까? 난 할 말은 없고 할 일은 많아서. 부당하게 거절당한 호우가 낙담한 그때 우연히 목격한 한승조를 따라서 옥상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은 없던가? 네가 고졸이든 중졸이든 여기 있는 회계사들 아무 관심 없어. 그럼 왜? 중졸이든 고졸이든 아무 상관없는 네가 내 팀에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영향을 끼친다? 승조는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좌우하는 프로젝트에서 한 사람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조언하더니 승진까지 전부 물먹는 것도 모자라서 여차하면 이 무능한 놈이랑 1년씩 같은 팀에 묶일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 그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왜 대체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설령 가르쳐준다고 해도 그건 자기를 위한 거지 널 위한 게 아니라고. 학력에만 연연하느라 본인의 가치를 미처 계산하지 못한 호우가 얼마나 무능한 회계사인지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대학도 건너뛰고 올 만큼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거지? 여기 들어와서 대체 뭘 하고 싶길래? 됐어. 안 궁금해. 알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인차제여도 너 내 팀에 절대 안 뽑는다. 이대로라면 이 빌딩 숲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호우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갇힌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거야.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대신 복사해드릴까요? 양이 좀 많은데? 괜찮습니다. 동료들이 부탁하는 어떤 고된 일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저 혹시 복사 말고 업무 메일도 보내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팩스 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아, 근데 그게 영국에서 오는 거라 시차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네. 회의실 세팅은요? 지금 장 호우가 하고 있어요. 승조는 그런 호우를 다른 직원들이 호구 취급하는 게 못마땅한데? 사람들이 널 뭐라 부르는지 알고 일하는 거야? 장호구. 뭐 그렇게들 부르는 것 같던데요? 웃음이 나와? 호구라 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한참 차였잖아요. 뭘까? 죄송합니다. 이젠 없으면 찾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요. 아무렇지 않게 대꾸한 호우는 지난번에 본인한테 가르침을 줬던 이유를 따져 물었지요. 그럼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가르쳐준 겁니까? 날 가르쳐서 한승조 회계사님이 얻는 거 그게 뭐냐고요? 사실 고졸인 호우를 직권으로 채용했던 사람이 한승조였고 회사 생활이 외로워서 고졸 회계사 같은 걸 뽑았던 거냐? 고졸 주제에 여기 어디라고 감히 원서를 낸 놈이나 좋다고 뽑아준 놈이나 조만간 그 물건 내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러다 들켜요. 아버지 진짜 얼굴.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아버지 한재균과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 보였는데 한승주.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사람이길 포기하면서까지 쌓은 아버지 그 공든 탑 내가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시라고요. 이제 네가 아까 했던 질문 지금 대답할게. 내가 얻는 거? 와일드카드야.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뭐든 될 수 있는 카드. 곧장 승조는 점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호우를 팀원으로 영입하려 합니다. 너 내 팀으로 들어와. 싫은데요. 그런데 호우는 다른 회계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승조의 팀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데요. 테일 회계법인 유스텝이면 내 팀에서 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네가 왜? 한재균 부대표 아들이라는 유명세에 비해 알 수 없는 능력치. 승조의 팀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회계사답게 반박했지요. 경험 많은 회계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금융기관 조회서가 아직 다 도착을 안 했다네. 한편 감사팀은 금융기관 조회서가 없어서 피플즈 엔터 감사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조회서 없이는 감사 보고서가 나발이고 말짱 꽝이라고. 신경 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요. 체면을 챙기느라 조회서를 받아오지 못한 회계사 대신 서류를 받아오겠다며 호우가 나섭니다. 똥개 훈련시키는 직원들한테 꼬랑지라도 흔들어야 됐단 소리입니까? 필요하다면 했어야지.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최 선생. 제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금양시에 내려가서 금융기관 조회서 책임지고 받아오겠습니다. 제 크레이 더블 샌드위치 하나만. 무슨 말로 할 때 크레이 더블 샌드위치 시키지 마요. 별로예요. 멀리 지방까지 외근 나가게 된 호우와 우연히 만난 진현아가 차를 태워주기로 하는데. 근데 이 서류는 뭐예요? 제 사활이 걸린 첫 업무입니다. 급히 지방에 다녀올 일이 생겼거든요. 태워줄 테니까 가면서 먹어요. 제가 지금 어디 가는지 거기 써있잖아요. 금양 나도 같은 방향이에요. 얼마 전 사내교육을 고지하러 왔던 신입 담당 연아가 호우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면서 인연을 맺었던 것이었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현재 차를 얻어 탄 호우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호우는 연아 덕분에 목적지까지 편하게 왔고. 덕분에 뭐였지? 그런데 조회서를 요구했던 호우가 업무를 보느라 바쁜 은행원의 냉대를 받죠. 우리가 무슨 지졸다구야. 셔터 내리고도 한참이라고 생각해. 어디서 새치기야 새치기다. 어르신 신분증이요. 아, 나 누군 줄 알면서 뭘 그런 걸 달려. 아, 어머니 잠깐만. 회계사들처럼 가만히 안 앉아있고 어디 가는 거야? 곧장 문고리를 사러 간 호우는 근처에 문서 출력할 만한데 어디 없을까요? 넉살 좋게 근처 부동산에서 미리 작성했던 조회서를 출력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네. 통장에서 돈 찾거나 딴 데 돈 빌리고 싶은 어르신들 저한테 오시면 종이에 써서 은행에 내는 거 제가 싹 다 도와드릴게요. 보통의 회계사들과 달리 탁월한 임기응변 능력을 갖춘 호우가 대뜸 은행 업무를 돕겠다고 나서는데. 내게 아까워 죽겠는 은행 수수료 전부 제가 쏠게요. 선착순 10명. 저요. 아, 신분증 가져오셨고. 네. 아, 네. 저 쪽 창고 가시는 거 아니야? 가시고. 주차 중인가요? 아, 그럼요. 가시고. 덕분에 수월하게 업무를 마친 은행원한테 조회서를 요구하는데요. 보시다시피 1분만 있으면 영업 종료라서요. 안 그래도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봤는데. 조회서 내용까지 철저하게 기입해온 호우는 정말 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냈고. 다른 회계사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을의 자세로 사는 갑이랄까? 그 조회서로 원하는 걸 받아낼 계획이지요. 얼마 후 조회서를 본 강현은 정말로 호우가 조회서를 받아온 게 맞는지 확인하는데. 이 금융기관 조회서 장호우 선생이 받아온 거 맞습니까? 장호우 선생은 어떻게 받아온 겁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숨통이 트였네요. 수고했어요. 피플젠터 감사도 맡아지겠습니다. 딜파트 디렉터가 감사 파트 일에 관심이 많네요. 제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이 피플젠터 주식을 좀 사셨다길래. 덕분에 한시름 놓은 강현은 피플젠터 감사팀에 호우를 집어넣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회서 받으면 그 친구 어떻습니까? 실력이 이미 경험하신 것 같은데. 현재 호우는 해빛건설 관련 회계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요. 아무런 자료를 찾지 못한 호우가 연아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죠.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상하그룹과 피플센터의 M&A다. 네가 맡아. 이번에도 먹히는 쪽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당하는 겁니까? 그쪽도 동의한 일이야. 동의할 수밖에 없게 아버지가 판을 짜셨겠죠. 해빛건설 때처럼. 해빛건설의 청산에 관여했던 승조는 청산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듯한데? 그깟 기집애 그거 하나가 뭐라고. 안심하죠. 아버지가 해빛건설을 상하그룹 비자금 창고로 이용할 줄도 모르고 해빛건설을 아버지한테 떡하니 갖다 바친 걸 보면. 해빛건설을 망하게 한 장본인인 한재규는 잡아먹힌 쪽이 무능한 거라며 잔악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자연 생태계의 진리란 소리다 이 녀석아. 얼마 후 감사팀에 들어간 호우가 피플즈 엔터 재무제표를 확인하는데요. 425. 엔터에서 재고 자산이 이렇게 많기도 한가요?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피플즈 엔터가 투자 제작한 영화 두 편이랑 소속 연예인들 굿즈 때문이래요. 피플즈의 재고 자산에 올라온 영화와 굿즈가 정말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저 이거 아무리 조사해봐도 피플즈의 재고자산으로는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없었지요. 그 피플젠터 재고자산 부분은 저기 조 선생님이 아주 충분히 보고 계시니까 우리 장 선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영화랑 같이 재고자산으로 잡혀있는 연예인 굿즈도 좀 이상한. 장호 선생! 잠깐 나갑시다. 나가세요. 이게. 재고자산. 강현은 피플즈가 재고자산에 올려놓은 내역들이 손실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라는 걸 간파했고. 엔터 회사가 직접 제작한 영화랑 굿즈를 재고자산에 포함시킨 게 뭐가 문제라고 이러세요? 저희만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실을 은폐하려는 속임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장호 선생! 언론은 해외 선판매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플즈의 재고자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했던 호우가 수익성이 없다는 걸 알려준 덕분이었죠. 한마디로 살 사람이 없는 수요 없는 제품이다. 현재 피플즈 엔터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언제요? 감사 보고서 다 끝난 다음에요? 회계사님. 왜 이러세요 지금? 상장 폐지될 위기인 피플즈 구 대표는 재벌 상하그룹과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바라는데요. 상하그룹과의 M&A라고요? 제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이 피플젠더 주식을 좀 사셨다길래. 강현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피플즈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상하그룹 3세의 실책을 덮기 위해 딜파트가 회계에 관여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올해 감사보고서 적정 못 드립니다. 강현 회계사가 전부 알아버렸습니다. 곧 강현이 의견 거절을 줄지도 모른다는 걸 재균도 알게 되지요. 강현 회계사가 의견 거절 주면 진짜 저희 죽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다 불러들이시고. 상하그룹을 고객으로 둔 덕에 부대표까지 고속 승진했던 재균은 감사 보고서를 적정으로 하라고 협박을 가하는데요. 그 알량한 그 용놀이 따위 그딴 거 집어치우란 말이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자는 게 영웅 노릇이다. 회계사로서의 입지를 지키며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떤 답을 내리는 게 이로울지 뻔하지 않냐고 덧붙입니다. 정답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굳이 그렇게 틀린 답을 쓰는 바보는 아닐 거라.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나? 승준이 장래희망이 강현이래. 자식의 동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강현은 과연 어떤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까요? 그 시각.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전국 품절이라면서 사람 못 불러내시켜? 내가 이래서 아무리 바빠도 백화점 재고 실사를 못 끊는다니까. 백화점 재고 실사를 나간 연하의 지원군으로 호우가 합류하는데. 이쁘긴 하다. 안녕하세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요만한 거 한 개가 제 한 달치 월급이라는 거네요. 차 한 대 값인 것도 많아요. 나처럼 큰맘 먹고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껌한 통 사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데 다른 회계사가 급한 집안일로 돌아가게 되면서 좁은 창고에 단둘이 남게 됐고.
근데 호우쌤 누구 사주고 싶은가 봐요? 연아는 혹시 호우한테 연인이 있는지 슬쩍 떠보지요. 아, 우리 할머니요. 그 무렵 피플즈 엔터의 감사가 끝났는데요. 끝났네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실망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사람한테. 어쩌면 자신한테도. 강현은 인간의 욕심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회계 업무에 회의감을 느꼈는데. 아,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은데 장호우 선생은 왜 회계사가 된 겁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분노에 힘을 실기 위해 회계사가 된 호우는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강현이 부러웠습니다. 숲이 되기 전에 썩은 나무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이요. 사무실로 돌아온 강현이 호우가 했던 말을 곱씹으며 피플즈 엔터의 감사 보고서를 뚫어지게 응시하지요. 굳이 그렇게 틀린 답을 쓰는 바보는 아닐 거라. 회계사님의 분노엔 힘이 있잖아요. 잘못된 걸 바꿔놓을 수 있는 힘. 결정은 찰나의 어느 순간에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시간을 기반으로 내려진다. 그래서 누군가의 결정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준다. 밤을 꼴딱 세운 강현은 심리실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퇴근 중인 강현이 심영우와 마주치는데. 네, 부대표님. 형우는 그가 의견 거절을 제출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강현은 하마터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한 자신을 잡아준 호우한테 감사해야 하는데요. 장호 선생과 얘기하고 나서 내 자신과 타협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착한 걸 깨달았습니다. 장호 선생, 장 선생의 총명함이면 머지않아 그 분노에 힘이 실릴 것 같네요. 안 들어가고 어디 가요? 아, 회계사는 네가 아니라 내가 관두게 됐다. 어? 내가 뭐라? 뭐란 거야? 회계사를 관둘 작정인 강현은 친분 있는 승조가 뽑았던 호우를 한번 잘 키워보라고 말합니다. 미운 우리 새끼 동화책에서 다 크면 백조 되는 거 알고 있지? 미운 우리 새끼는 무슨? 지금은 그냥 미운 새끼야. 생각보다 훨씬 이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잘 키우겠네. 한편 의견 거절. 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재규는 이를 그르친 형우를 나무라는데요.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실에 제출된 보고서를 겁도 없이 고치기라도 하자는 건가 뭔가. 올해가 의견 거절이면 비슷한 재무제표로 적정을 줬던 작년 감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의견 거절이 맞다고 받아치면 작년에 적정이었던 걸 걸고 넘어질 거고. 테일의 명성과 평판에 흠집을 내지 않고 작년과 다른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걸 해명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빠졌죠. 지금부터 자네가 해야 될 일이 좀 있는데. 의견 거절? 넌 뭐하는 놈이야? 형우는 강현을 감시할 목적으로 심어뒀던 호우를 탓하는데요. 하루 종일 복사기 앞에 서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게 된다. 끈도 백도 없는 고졸 출신 회계사를 경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온갖 잔물을 봤던 호우는 테일 회계법인의 모든 문서를 탐독할 수 있었고, 덕분에 호우는 테일 회계법인에 대해 완벽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테일 회계법인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한테 가려면 어느 길이 제일 빠른지도. 과연 호우는 거대 회계법인에 맞서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넘버스 빌딩 숲의 감시자들은 6월 23일 방영된 MBC 신작 금토 드라마인데요. 고졸 출신 회계사 장호우가 거대 회계법인의 부조리에 맞서 가장 회계사답지만 가장 회계사답지 않은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가는 휴먼 오피스 활극입니다. 개인적으로 숫자로 승부하는 회계사들의 냉혹한 세계를 이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드라마는 처음이었고, 숫자로 비리를 저지르는 자와 이에 맞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나선 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팽팽한 긴장감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는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원탑 회계법인에 당당히 입사한 고졸 출신 회계사 장호우란 캐릭터가 정말 특색이었는데, 과연 호우와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에이스 회계사 한승조가 앞으로 어떤 공조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9시 50분 방영되는 MBC 드라마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